아나운서 김우중입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성공하길 바라면서 애터미가 유통의 허브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상품을 제안하는 애터미 아자몰이 되겠습니다.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게 고통이고 부자는 권태로움이 고통이잖아요. 애터미는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도구입니다. 제가 만약에 평범하게 회사 다녔으면은 저 혼자 먹고 진짜 살기 바빴어요. 근데 애터미로 선한 부자가 정말 된 거잖아요. 박한길 회장님 복지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니까 제가 진짜 이 사업을 선택하고 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애터미는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써보고 그 좋은 경험을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생김색, 언어, 문화의 차이 등 어떤 것도 애터미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애터미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. 나이도 학력도 묻지 않습니다. 더 나아가 장애, 비장애인도 묻지 않습니다. 성공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도전해서 전진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면서 이토록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 과연 또 있었나 싶습니다. 포기하지 말자. Never give up. 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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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70 중반 나이에 애터미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 승급하였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쟁의 답이 있습니다. 우리 다 함께 성공하는 그날까지 100만간 운동에 참여합시다. 뉴 룰마스터 박우승 조형쿤. 현장에 계신 모든 회원분들께서는 오늘의 뉴 로열마스터님을 향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행이 사업이 되고 또 사업이 곧 여행이 되는 애터미 유목민으로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애터미를 모르는 곳이 없도록 알려나가겠습니다. 정말 글로벌로 나가는 우리 애터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크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?
가능성은 낮지만은 내 가슴이 뜨거운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. 세상이 미쳤냐? 그럼 나도 미쳐 돌아간다.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벌 거다. 어?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오늘 시작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라 이거예요. 나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. 자, 다 같이 미칩시다.